건강한 시작 몸에 대하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건강부신 문세윤 씨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관종원님 이지혜 씨. 네. 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홍신혜 씨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그 유전자 검사 결과로 질병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와, 아 이거 너무 아팠다.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, 도대체 이제 뭐. 저는 뭐 비만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다 비만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. 네, 누가 봐도. 근데, 아니 이게 누가 맞다면 봐도, 네. 저는 누군가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? 아 비만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. 네,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거든요. 아~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네. 받은 거라면. 7대 손 중에 누가 물려줘서 지금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. 심지어는 나는 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운동이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근육이 안 붙는다든지. 맞아 그런 게 있어요. 괜히 숨이 차다든지 와인이 나한테 맞는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고 소주가 맞고 소주는 막 몇 병 먹어도 안 취하는데 맥주를 한 잔에 취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있죠. 맞아, 네. 그것도 약간 그 영향이 있구나.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유전자는 바로 알코올 대사입니다. 네. 알코올 대사. 이거 진짜 궁금하지? 진짜 궁금해. 진짜 궁금합니다. 궁금하실 줄 알았습니다. 네. 이런 유전자 결핍이 있는 경우에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든지 남들보다 숙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저는 술을 못 마셔요, 아예. 학동 호랑날이라고 1, 2, 3, 4, 2차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, 술자리 가면. 에이, 덩치가 있는데 뭘 가자! 이러고 와! 아유, 저는 일이잖아요. 세지 않아요.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건지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알코올 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오. 잘 나와라. 강함은 좋은 거 아니야? 강함. 빨간 게 이제 강한 그렇지. 거고요. 그렇지. 빨간 게 좋은 거지. 예, 그래서 빨간 게 좋은 거예요? 노란색이면 이제 보통인 거고. 그렇지. 이렇게 먹어왔는데. 그래요. 빨간 네. 게 낫겠다. 빨간 차라리. 거 제발. 신기하다. 아, 대단한 분들이네. 유전 맞네. 네, 유전적으로 너무 좋게 태어나셨는데 그러고 방심하다간 이제 질환에 걸리기가 쉽죠. 아, 그렇지. 오히려.